아 지금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다음을 이어받아서 이제 가긴 하는데 네. 센세이션을 불러보고 있으니까 네. 저는 진짜 부담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었고요. 오늘 같이 가. 같이 댕겨. 이선준 씨는 4명의 꽃탈배들과 함께한 여행에서 국민 짐꾼으로 등극하며 허당 엘리트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짐꾼의 이 이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기분 좋은지는 아니지만 그냥 좋게 받아들여야지 뭐 화나겠어요. 그냥 좋게 받아들여야지 뭐 화나겠어요. 아, 너무 재밌으시다. 16살 차이를 초월한 연예계 절친 커플 이서진, 이승기 씨. 친하면 닮는다고 하죠. 두 사람의 보조개 미소까지 친형제 같습니다. 두 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절친이 되신 거예요? 한 몇 년 전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 아는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문을 열어줬는데 갑자기 네. 승기가 먼저 들어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이승기 씨 딱 보자마자 첫인상이 어땠어요? 좀 버럭 화를 냈어요. 뭐라고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네가 여기서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생각해보면 형님도 우울한 게 크리스마스 이브 날 9시, 10시에 집에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다는 게 선물 같은 것도 받으신 적 있으세요? 이서진 씨한테? 형 집에 놀러 가서 네. 뭐 있다가 뭐 이렇게 옷장 좀 보다가 네. 은근히 갖고 오고 신발도 껴주시고 주고 싶지 않았는데 가져가신 것도 있나요? 이서진 씨? 그런 거는 제가 또 절대 안 주죠. 네. 비싼 거 지금 일단 이거 말고 저쪽에 다른 방에 또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 조금 더 받으면 차도 주실 것 같은 그런 차까지 받아올 수 있을 것 같은 형이에요. 네. 차 팔려고요. 중립한다고 두 분의 핑크빛 자료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짠! 첫 번째 자료입니다. 그래서 홍콩 네. 디즈니랜드를 네. 데려가 주신 거죠. 우와. 그때부터 사실 가이드를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 저는 신났고 형은 너무 지쳐있고 예. 제가 비가 오면서 짜증이 나긴 했는데 이게 커플소를 정점을 찍었던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도대체? 저는 이제 한번 처음 가봤어요. 네. 그러니까 옷을 뭘 가져갈지도 모르고 막 이러다가 네. 가서 한 벌 싹 산 거예요. 또 빛이 간다고 해가지고. 근데 똑같아요. 네, 형이 골라줬으니까요. 직접 사주신 거고요. 아니, 돈은 승기가 하고 돈은 승기가 더 많아요. 혹시 이승기 씨는 이서진 씨의 이상형을 알고 계시나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이상형이 늘 바뀌시는 것 같아서 딱히 한 사람을 누구 꼽자거나 어떤 이미지가 잘 안 그려져요. 아니 이서진 씨 어떤 스타일의 느낌을 좋아하세요? 저 무조건 밝은 사람이 좋아요. 제가 또 한밤의 밝음이 그렇죠. 지금 씨가 너무 밝아서 탈이에요. 진짜 제 밝은 건 1등이세요 제가 네. 볼 때. 근데 막 술 먹고 울고 그러는 거 아니죠? 가끔 전화할 수 있어요. 그럼 밝은 여자 좋으시고 또 이서진 씨가 말에 약간 계속 지금 제 쪽으로 약간 포커스가 프리랜서 어떠세요? 프리랜서 고정적인 직업이 있었어요. 고정적인 직업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시네. 그래도 우리 한번 정리 중이세요.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예능을 통해서 아마 인사를 드릴 것 같고요. 그쵸? 형님은 내년에 이제 뭐가 정해졌나요? 아니요 그런 거 정해진 거 없고요. 네. 내년에도 그냥 일반 이서진으로서 인사드리겠다는 예. 할 얘기 없어요. 뭐 작품 있는 것도 아니고. 안녕히 계세요. 하면 돼요. 그럼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지 말고 그냥 가실래요? 그렇게 해도 돼요? 어떻게? 저기 승희 씨 형님 중 사랑해요 한마디 해주세요. 아 싫어. 아 싫어. 매력적인 남자 이서진, 이승기 씨였습니다. 우리 지영 씨 참 아까부터 네. 좀 개타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건 어떻게 한다? 혼자 갖는다. 아닙니다. 좋은 건 나눠야죠. 대사 씨. 네. 이 화면을 본 분들의 반응은 반반입니다. 아 기가 막히고 절묘하다. 또는 엽기 중에 엽기다. 사진 속에서 화제를 쫓는 찍힌 밤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들이 총집합한 영화 관상. 관객수 800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을 이어나가고 있죠. 그런데 이 관상의 포스터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혹시 관상에 출연했던 배우들은 그 비밀을 알고 있을까요? 고정석 씨를 만나봤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이건데요. 포스터를 접어 기울이면 관상의 여섯 배우들이 울었다가 웃었다가 이상하죠? 왜 이렇게 해놨지? 얼굴을? 사람들이 이렇게 접어서 웃는 얼굴, 웃는 얼굴로 만든 네. 거예요. 나 이거 어떻게 해? 너무 이렇게 쏠렸는데. 아, 정대 선배님, 어휴. 어떻게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자, 조정석 씨 호기심 많은 배우예요. 직접 한번 접어보는데요. 아, 신기해요. 네. 웃었다.